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로봇을 만드는 회사 마젠타 로보틱스의 권기현 대표입니다. 먼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시작하게 된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은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필요한 용접과 도장공은 귀한 몸이 된 지 오래입니다. 안전사고가 잦은 조선업 작업 현장 개선과 현실에 맞는 임금 체계 개편 없이는 수주 대박을 예, 보시다시피 지금 산업 현장에서는 숙련된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전술을 해서 후배 양성도 하고 해야만 저희들이 뭐 작업 현황이 돌아가는데 전혀 인원들이 없으니까 상당히 많이 진짜 매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인터뷰에서 보셨듯이 지금 현재 산업 현장에서는 3D 작업자들도 부족하지만 더 부족한 것은 바로 숙련된 작업자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 솜씨 데이터 로봇 플랫폼으로 로봇을 적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의 로봇들을 다목적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서 하나의 로봇으로 여러 작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저희 회사가 그동안 기술 사업화 단계를 통해서 많은 검증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단연간 40개가 넘는 정부 과제를 수행을 했고 50개가 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확보한 경험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확보된 성공 사례들을 통하여 저희가 플랫폼화하고 그 플랫폼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3단계 더 확산하는 그러한 사업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만드는 솜씨 데이터 로봇 플랫폼은 로봇 데이터를 축적해서 그것이 대중화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솜씨 데이터를 사용해서는 저희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로봇을 판매하고 거기에 대한 또 소요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엔드투를 판매하고 그 다음에 솜씨 팩을 저희는 앱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할 것이며 그런 부분들이 교육과 유지보수까지 연계되는 그런 B2B, B2G, B2C까지 아우르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전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목적 서비스 로봇의 대중화 방안은 저희가 기존의 로봇 플랫폼, 저희가 만든 그 GT 페인터 같은 실제 도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로봇 플랫폼을 만들고 그것을 확장해 감으로써 그 물류나 다른 서비스까지 확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만들었던 지금 이제 가구 회사에 납품되어 있는 기존 도장 로봇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제 그런 그 고정형 도장 로봇에서 실제적인 이제 헬스케어 서비스까지 하는 마사지 로봇 그리고 이동형으로 이제 실내를 주행하면서 자율 주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도장 서비스를 하는 페인트 로봇 그리고 그것을 제어하는 솜씨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마비즈라는 로봇 통합 제어 솔루션 그리고 인식해 줄 수 있는 저희가 솜씨 데이터를 만들고 제너레이션하고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또 인식이라는 부분이 필요해서 저희가 인식 솔루션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이제 플랫폼인데 이것은 계속 변형이 되고 업그레이드가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포커스를 하고 있는 타겟 시장은 첫 시장으로서는 실내 도장 로봇 시장입니다. 실내 도장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도장입니다. 이제 옆에 보시면 부스 안에서 도장을 한다든지 지하 주차장을 도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실내에서 그 다음에 실내에서 이제 사실 가구 부품이나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도 다 실내에서 도장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고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자율주행 로봇으로 주행을 하면서 도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까지 잘 해왔고 실제적인 매출도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확장을 해서 실내 도장 쪽으로 갈 거고 지금 진출을 하고요. 이후에 확장은 이제 실외 실제적으로
도장 분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인 뭐 선박이나 항공기, 그 다음에 아파트 외벽, 이런 시장이 가장 나중에 타겟 시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커싱을 하고 있는 실내 도장 로봇의 시장 규모는 실제적인 전체 시장은 매우 크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수익 시장은 한 1,800억 정도의 시장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 그리고 올 하반기부터 매출을 일으킬 차체 수리도장 쪽 로봇 시장은 한 700억 규모의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이슈가 있는데 로봇 안전의 이슈와 이제 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래서 인증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쟁 상대로서는 이제 2017년부터 투자를 받고 시작한 이스라엘의 오키보라는 실내 도장 로봇이 있고요. 2017년에 또 시작한 이제 미국의 캔버스라는 건축용 로봇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로봇 회사는 도장보다는 약간 표면 처리 그리고 퍼티 작업, 중량물 작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 그 삼성물산하고 지금 실제 도장 로봇이 지하주차장을 칠했을 때 얼마나 작업대 효율이 있는가를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한 2.5배 정도 저희 도장 로봇이 이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을 해서 올 10월 달에는 실제 그 신반포 아파트 지하주차장 도장 작업을 저희가 실시하게 됩니다. 오키보랑 캔버스랑 저희가 비교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하나 주목하고 있는 차량 수리도장 쪽 시장은 실제 경쟁 상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제 그 작업 현장에서는 검수하는 시스템만 있는데 저희는 검수뿐만 아니라 실제 검수해서 실제 도장까지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올 연말쯤에 우리나라 차체 수리도장 로봇의 가장 메이저 회사라고 하는 조광페인트에 납품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는 이제까지 2016년 이후로 도장 분야에서 뭐 가구 도장부터 많은 도장 로봇들을 납품하고 공급해왔기 때문에 실제 이번에 삼성물산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실제 건축 도장에서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코너 부분이나 벽체 부분, 그 다음에 그 기둥에 이제 그 맞물리는 천정과 맞물리는 부분에 대한 시뮬레이션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삼성물산과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경험과 판매망을 가지고 저희는 2023년, 2024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실내외 도장 로봇을 프로모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프로모션하는 방법들은 아까 처음에 초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는 뭐 외벽 도장뿐만 아니라 샌딩 및 광택이나 바닥 도장, 그 다음에 퍼티 작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다목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즉 로봇의 베이스를 사용을 해서 실제적인 여러 가지 앱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다양한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다목적 기계로 확장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렇게 이제 만든 서비스 플랫폼으로 로봇 대중화를 선도할 것이며, 저희 협력사들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안정화하고 이제 시장을 확산하는 계획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헬스케어 로봇까지도 해서 2024년 이후로는 다양한 확장 서비스를 전개할 생각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런 프로모션과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요청하고 있는 자금은 한 15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프로모션을 진행하기 위한 실제 로봇을 생산해서 실제 시공업자들한테 실제 배포 후에 거기서 곧 장비에 아까 말씀드린 솜씨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 그런 부분들에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 마젠타 로보틱스는 2015년에 설립을 돼서 본사는 대전에 있고 여기 판교에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삼성 소프트웨어 멤버십 출신으로 삼성 메모리에서 불량 분석을 시작을 했고요. 나중에 방산기업에서 저희 전무님과 함께 이제 사업을 시작했고 같이 하는 이명태 이사는 삼성 소프트웨어 멤버십 동기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는 실제적으로 도장의 이제 전문가들과 실제 그 인공지능과 로봇 공학의 이제 엔지니어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셨듯이 저희가 많은 부분들을 개발을 해서 레퍼런스와 다양한 솜씨 데이터들을 지금 수집을 해서 자체 내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로봇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젠타 로보틱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젠타 로보틱스 권기현 대표님이었습니다. 이어서 투자자분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다면 이상으로 마젠타 로보틱스의 발표를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저희가 지금 뭐 자율주행형으로 페인팅 칠하고 하는데 아마 어떤 지역마다 예를 들면 뭐 아파트가 됐던 지하주차장이 됐던 각각 그 위치가 다를 텐데 그 페인팅을 이제 사전에 하기 전에 분명히 자동적으로 뭐 스캐닝을 하시든지 아니면 사람의 공수가 들어가든지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의뢰 짐작을 하기로는 그 전에 사전 처리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떻게 스캐닝을 해서 너 이렇게 위치에 페인트를 칠하고 어떤 색깔을 칠해야 된다는 지시를 내려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제 인력이라든지 사람 공수라든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삼성물산과 협의를 해서 그 실제 이제 그 작업을 하게 되면 건축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그 로봇이 실제 작업할 수 있는 작업량 하루에 4시간 작업할 거다, 8시간 작업할 거다. 그리고 저희 이제 도료량과 배터리 양을 충분히 계산해서 작업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로봇이 자율주행을 해서 작업 영역을 일단 작업하기 전에 정해진 부분을 스캔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것까지도 작업 시간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도료를 준비해주고 그 다음에 그 작업 영역을 설정해주는 부분, 이 부분은 인력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 무인은 아니고 인력이 그 부분, 그 다음에 삼성물산의 이제 요구 사항은 뭐냐면 안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이 작업을 할 때는 분명히 사람이 감독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 공수가 그런 부분에서는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다면 이상으로 마젠타 로보틱스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